시의회는 지난해 울산시 교육청 예산을 286억 원이나 무더기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. 보궐선거를 통해 새 교육감이 취임한 시 교육청이 첫 추경 예산안 편성을 시작했는데 이번엔 얼마나 통과될지 주목됩니다. 김익현 기자입니다. 울산시 교육청이 천창수 교육감 당선 이후 첫 추경 예산안 편성 절차를 시작했습니다. 울산시는 이미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4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지만 교육청은 보궐선거 때문에 두 달가량 늦은 6월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.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은 아무래도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예산입니다. 시교육청은 만 3세에서 5세까지 곧바로 전체 시행은 무리라고 보고 만 5세만 우선 시행을 목표로 30억 원 정도를 편성할 계획입니다. 어린이 독서체험관 예산도 40억 원가량 편성할 걸로 전해지는 등 올해 안에 집행 가능한 현안 사업에 중점 투자하겠다는 기조입니다. 다양한 창의형 체험 공간을 늘려 미래 인재를 키우겠습니다. 어린이 독서체험관 건립을 통해 아이들과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. 하지만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의 경우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데다 다른 교육 예산들도 긴축 재정을 표방하고 있는 울산시와 기조가 달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. 긴축 재정을 하는 입장에서 교육청만 또 예산이 별개로 뭐 일부적으로 보기는 이 포퓰리즘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다. 교육청은 예산안 조정을 거쳐 5월 중순쯤 예산안을 확정하고 5월 말쯤 시의회 제출할 예정입니다. 시의회는 지난해 울산 학생교육원 재주분원 설립과 어린이 독서체험관 등 무려 286억 원의 교육청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. 시의회는 이번에도 꼼꼼한 현미경 예산안 심사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천창수호의 첫 추경 예산안이 얼마나 통과될지 주목됩니다.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.